자, 2번을 보면은 그 공기 조학에 설치하는 에어필터의 효율 측정법. 자, 여러분들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가 필터를 갖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예, 필터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 공기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 필터가 얼마만큼의 먼지나 기타의 부유물을 갖다가 제거를 시키는지의 효율을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요 필터의 효율을 보려면은 여기에 필터를 통과하기 전에 먼지라고 우리가 친다면은 요 먼지가 C1이고 이게 먼지가 C2라고 한다면 맞죠? 이 먼지가 필터를 통과하기 전에 이만큼이 있었는데 이 필터에서 걸러지고 나머지가 C2로 된 거죠, 그죠? 그러면 효율이라는 건 당연히 전체의 먼지량을 분모에다 놓고 여기에 걸러진 먼지 수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우리가 이 필터의 효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효율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게 뭡니까? C1, C2로 우리가 된다면 C2-C1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되겠죠. C2-C1이 아니라 C1이 더 많은 거니까 C1-C2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1-C1분의 C2에 곱하기 100 곱하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효율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효율은 어떤 방식이든 다 똑같은 이런 그 공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들어가기 전에 먼지의 농도, 먼지의 개수든 먼지의 중량이든 뭐가 있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얼만큼 걸러줬느냐를 갖다가 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총 먼지 개수분에 여기서 걸러진 개수를 갖다 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요게 나오는 거죠, 뭐.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뭐 이거를 갖다가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뭐를 물어봤냐면은 어떤 법이 있느냐 이거죠. 네, 첫 번째는 중량법이 있습니다. 중량법. 이 중량법은 우리가 API로다가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비색법. 예. 네. 비색법이 있어요. 요거는 MBS, 그죠? MBS.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개수법이죠, 그죠? 개수법. DOP법이라고. 예. 네. 자, 여기서 문자 그대로, 이건 중량은 먼지의 중량을 우리가 전체의 중량으로, 예, 걸러져 있는, 필터에서 걸러져 있는 중량을 계산하고 요거 나누기 전체의 중량을 갖다가 해준 게 바로 중량법이고 비색법은 여기에 있는 먼지의 농도를 갖다가 여과지에 채취를 해갖고 그 색깔 비색계의 오염 농도를 갖다가 C1분에 가기 전에 필터를 거치기 전에 그 농도와 그 다음에 필터에 붙어 있는 필터에서 채취된 먼지의 농도의 양을 갖다가 이렇게 요 시기에서 계산을 함으로써 하는 게 비색법이고 요 개수법은 아주 정밀한 건데 여기에 먼지의 개수를 갖다가 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터에서 걸러진 개수를 세갖고 요것분의 먼지의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개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량법은 이거는 프리필터. 그렇다. 이건 메디움 필터. 예. 요거는 우리가 프리필터, 메디움 필터. 그다음에 이거는 고성능 필터. 그러다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중량법 API는
중량 측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 그 효율을 계산을 하고, 비색법은 오염 농도를 비색계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DOP는 먼지의 개수를 갖다 얘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겁니다.